지금 연동형 비례제도를 갑자기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하룻밤 만에 바꿔서 하겠다고 하고 북한처럼 100% 민주당이 뭐 본회의 결사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 부끄러운 결정을 했잖아요. 저는 그 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될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창원 간첩단에 관련된 단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할 경우에는 저런 분들이 다 비례대표를 장악할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플랜 B로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신에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우리 당의 이름으로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입구멍으로 내세움을 보고 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예, 말씀 한 번만 부탁드려도 안 될까요? 아주 간단하기면 예. 가방 안 내려놓고 할게요. 이국종 교수에게 아 MBC 소속입니다. 이국종 교수에게 영입 제안을 했다가 몇 번 거절당하셨다고 제가 같이 일하고 싶어서 제가 원래 잘 아는 분인데요. 본인이 현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어제 그 좋은 분이에요. 국방방은 그 위험을 하셨는데 국방은 다 하다가 다친 사람 더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그 해병대 최상병원 사건 관련해서 그 전우들이 특검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병원하고 그거 무슨 관계지 머리 아 처음에 아까 아 저 CBS 서 민선인데요. 예? 다치신 분들 더 예우해야 한다고 했는데 세상병은 예? 이제 그 의무 다 하시다가 돌아가시지 순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고 보상과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는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그 사안 역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다 돌아가신 사안이기 때문에 명예롭고 명예가 존중되어야 하고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MBS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연봉도 의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동향 파악을 했다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기소될 분들끼리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한 거 아닐까요? 같은 입장에 같이 수사받고 계신 분들끼리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저는 MBA 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TK 면접 시작인데 유영한 변호사님 친박계 대중당에 대한 사실 저는 오늘도 아마 결과가 맞다고 할 텐데요. 결과를 결정된 이후에 보내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이라면 어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역정에서 어떤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50년, 60년 사는 인생을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로 어떤 사람을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천은 그런 어떤 특정한 라벨링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갔을 때 이긴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는지에만 개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지 그걸 어떤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 전형이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룰을 정해놓고 그 룰에 나와서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사람을 넣어보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 의원님 같은 분도 그렇게 탈락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진 생각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결과에 승복하고 나가야 우리가 원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따라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생물학적 나이가 국민에게 봉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정치에 있어서 어떤 경륜이라든가 그동안의 업적들을 감안할 때 각자 해야 될 몫이 있을 겁니다. 일례로 저도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런 우리가 원팀으로서의 공천 그리고 어떤 승복을 위해서
사실 저는 제 불출마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랬던 겁니다.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너무나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 계속 똑같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 윤영선 후보가 개양 의뢰 윤영선 후보 아니겠죠?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단수만천에 대한 좀 이의신청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분들 어떻게 감싸실지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공청 결과, 그러니까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저희 시스템 공천의 일환입니다. 이의신청을 제가 어제 저도 그 윤영선 후보님께서 쓰신 글을 봤는데요. 대단히 차분하고 품위 있는 이의의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도 절차에 따라서 그분도 그동안에 굉장히 노력해오신 분이었고 지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뺏지 한번 달아보려고 갑자기 계양으로 튀어가서 출마할 당시에 혈혈단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신 분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또 봉사하신 분이고 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그런 점은 저희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품위 있는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절차에 맞춰서 충분히 잘 검토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내 의원님들, 정원택 의원님과 김성재 의원님 지금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건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취하시고 총선과 공천 즈음에는 보통 이런 문제제기들이 많이 나오기에 마련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거기 합당한 그런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무슨 뭐 진짜 불복장을 받았다.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은 그런 것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용납하지 않을 건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면접이라든가 이 즈음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는 딱 또 여러분들 풀어주시니까 그런 상황들은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 봐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YTN 강민정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영당권 민정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시스템 공천이 사실 큰 이제 자리라고 하는 건 되지 않았는데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랑 앞으로는 좀 현역 의원님 탈락자가 좀 꽤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그 대표로서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신지. 한 지역구에 세 분, 네 분 이런 훌륭한 분들이 거기 또 예비 후보 정도 오실 분이라면 굉장히 준비된 분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을 저희가 공천하는 거잖아요. 잡음은 당연한 겁니다. 잡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 잡음을 흡수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게 당의 화합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를 예의가 어긋나는 선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은 당 대표인 저의 몫입니다. 제가 더 잘 챙길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 그 예비군들 입장에서 인생을 걸고 뛰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의 아쉬움들을 저도 10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페어플레이로 계속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스템 공천의 결과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 그리고 어쩌면 조금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함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의로 만들었고 선의로 적용할 것이라는 말씀과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선의로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안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의정부 방문하시잖아요. 어떤 취지로 좀 방문하시나요? 제가 지금 이 서울, 경기 지역의 행정의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고 그래서 TF도 발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서울로 편입하기를 원하는 지역뿐 아니라
경기 분도를 통해서 사실상 지역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똑같이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우리 정부는 역시 경기 분도의 관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그 지역이 저희가 간담회하는 곳이 아마 의정부 시장 내에 있는 사무실이었죠. 간 김에 거기 시장 상임님께도 제가 짧게나마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에 관련해서 창당식이 다음 주인데 대표님이라든지 공관위원장이라든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공학적으로 설명드리죠. 지금 연동형 비례제도를 갑자기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하룻밤 만에 바꿔서 하겠다고 하고 북한처럼 100% 민주당이 뭐 본회의 결정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부끄러운 결정을 했잖아요. 저는 그 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창원 간첩단에 관련된 단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아무리 뻔뻔한 민주당이라도 조국을 내세우지 못하고 창원 간첩단을 자기 이름으로 내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4월 10일 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는 저런 분들이 다 비례대표를 장악할 거예요. 창원 간첩단 출신들이 비례대표의 의원이 다 될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플랜 B로서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신에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우리 당의 이름으로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뒷구멍으로 내세우는 도구를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서 낼 수 있는 분들만 그대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감을 너무 크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하는 비례정당의 결과는 만약에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병립형으로 비례적 비례후보를 추천했을 경우하고 똑같은 결과를 내게 한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갑자기 저런 꼼수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공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정당은 사실상 국민의힘과 철학과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구의 공천과 비례의 공천이 완전 분리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역구에 내는 것보다 지역구에 낼 수 있는 분을 비례에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뛸 선량이잖아요. 공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는 조금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이런 분이라면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게 반드시 보내드린 게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비례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의 공천과 비례 공천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싱크로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이 공천하는 것이다. 국민의 이렇게 봐주시고 국민들께서 지난번에 보셨지만 우리의 비례 정당을 투표해 주실 때 과연 비례 정당이란 새로운 정당을 생각하고 찍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의 정당 정책과 우리 국민의힘을 보고 찍으신 거냐. 그런 생각을 반영할 수 있게 비례정당을 구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정당의 대표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당의 대표는 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지하시고 우리 국민의힘을 이 선택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정당을 구성하겠다. 도구일 뿐입니다. 완전히 갑자기 새로운 국민의힘과 새 다른 어떤 정강정책과 철학을 가진 정당이 출연하는 것 그런 거 아닌 국민들도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실체가 그렇지도 않고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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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